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위메이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 세 번째 일진파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넷마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게임주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위메이드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PC 사업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뭐 코인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IP를 활용한 중국의 좀 판호가 발행됐다라는 점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2022년 말부터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 허가를 대거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사실상 중국의 판호 허가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활용해서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서 세계관을 좀 하나로 형성을 하면서 여타 게임에 있어서 좀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게임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를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지만 좀 어느 정도 이슈가 해소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2월 달부터 좀 바닥권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난주부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보다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우디에 대한 수주가 좀 시작이 된다라는 점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SMR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통해서 원전 판매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대건설은 2023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설주의 하나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